근데 이종찬 같은 친밀정놈이 광복회장을 하면서 예, 윤석열 부역을 하는데 김구 선생님 살아계시다면 이종찬 이놈한테 뭐라 오겠어. 이놈은 전두환 부역하고 윤석열 외놈 부역하고 그 며느리 인연이 예, 무슨 질병청장으로 보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인데 아 이거 아세요 잘들. 예. 아 지금 신밀정놈들이 외놈 밀정놈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예 대한민국을 이 외국에 팔아먹고 있는 이런 실정. 내가 하는 얘기는 김구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. 내 이름! 김구 선생님, 그 이영 선생님 잘 아시죠? 그 손자놈 이종찬이가 예, 밀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전두환 정권에 있다가 또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장도 했잖아요. 이러면 이놈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 좀 된 줄 알았죠. 전두환 부역은 부분을 반성하고 예, 민주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장 하면 이제 정신이 박힌 놈인 줄 알았더니 이놈이 할아버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또 앞장서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요. 일본에 대해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뭐 강제징용, 위안부 이런 부분은 얘기도 못하는 예, 일본 매국놈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를 하는 이종찬이 광복회장을 출마했어요. 광복회장이란 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단체인데 지가 윤석열 하는 행위를 보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광복회장을 출마한단 말입니까? 이종찬 이놈이 광복회장이 출마해서 뒤더니 이제 하는 짓이 대한민국에 신밀정이 있어서 윤석열에 반대하고 잘 안 도와준다는 의미 얘기했는데 니놈이 바로 신밀정이다 이놈아.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저 친일 매국놈 윤석열을 뒤에서 예, 지켜주고 윤석열이 잘한다고 하는 니놈이 신밀정이지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이 신밀정이냐 이놈아.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내가 예, 이종찬에 대해서 좀 나무랐습니다.